열심히 모은 마일리지 가지고 비즈니스 좌석에 딱 발권해가지고 딱 좌석에 앉으려고 했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던 비즈니스 좌석보다 좀 모자란 느낌이 든다. 분명 내 친구 인증샷에서는 좌석도 180도 딱 젖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딱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왜 내 비즈니스 좌석은 이렇지가 않을까? 과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는데 기분 탓일까? 라고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또 떠나미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우리가 항공권의 좌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흔히 1등석과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같은 1등석, 같은 비즈니스석에도 다양한 시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등석이 4종류, 비즈니스석이 4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4종류의 비즈니스 좌석 중에서 가장 좋은 등급의 좌석은 정말 1등석 못지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안 좋은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뭐 고속버스의 우등좌석 같은 느낌의 그런 시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4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비즈니스 좌석을 발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비즈니스 좌석을 프레스티지 좌석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프레스티지 좌석이 곧 비즈니스 좌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좌석 이 4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좋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프레스티지 스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슬리퍼, 프레스티지 플러스, 그 다음이 보잉 7370 프레스티지 좌석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프레스티지 스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항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좌석 중에서 가장 좋은 좌석입니다. 사실 1등석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좌석인 슬리퍼 1등석에 비교해도 거의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좌석이고요. 우리가 좌석을 평가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팩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좌석 간 간격입니다. 왜냐하면 좌석 간 간격이 넓으면 그만큼 제가 뭐 눕거나 다리를 쭉 펼 수가 있지만 좌석간 간격이 좁으면 다리를 펼 수가 없겠죠. 이 프레스티지 스위트 같은 경우는요 좌석간 간격이 190cm나 됩니다. 굉장히 넓죠. 좌석 폭도 53cm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대한항공의 4종류의 비즈니스 좌석의 폭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서 평가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모니터의 크기가 17인치 또는 18인치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석간 간격이 넓은 만큼 모니터도 커야지만이 큼직해야지만이 누워있을 때 잘 보이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석간 간격이 190cm나 되기 때문에 좌석 자체가 180도로 젖혀집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의자에서 누워서 갈 수가 있어요. 사실 비즈니스 좌석에서 풀플랫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하는데 아무리 의자 뒤로 이렇게 젖힌다고 해도 불편해요. 불편한데 정말 내가 이렇게 누울 수가 있다면 그때 느끼는 편리함은 정말 상상 이상이거든요. 이 프레스티지 스위트 좌석에서 그렇게 180도로 여러분들은 누워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프레스티지 스위트 좌석의 좋은 점이 좌석이 약간 분리되어 있어요. 칸막이 처진 곳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이 칸막이 자체가 굉장히 높진 않아서 우리가 뭐 걸어다니거나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밀면 당연히 다 보이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사실 어떤 칸막이도 없는 거하고 칸막이가 있는 거하고는 그 아늑함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아늑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 프레스티지 스위트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좌석마다 각각의 입구가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안쪽 좌석에 특히 앉았을 때 화장실 가고 싶은데 옆자리에 계신 분이 뭐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한창 뭐 식사하고 계실 때 그럴 때 아 죄송합니다 뭐 잠깐 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기가 사실 조금 난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스티지 스위트 좌석 같은 경우는 각 좌석마다 들어가는 입구가 다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이동할 때 굳이 옆 좌석에 있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프레스티지 스위트 다음으로 좋은 좌석이 바로 프레스티지 슬리퍼인데요. 프레스티지 슬리퍼의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프레스티지 스위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좌석 간 간격이 190cm에서 기종에 따라서 2m가 넘는 것도 있고 좌석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차이가 없이 53cm인데 다만 모니터가 조금 작습니다. 모니터가 15.4인치고요. 앞서 설명한 프레스티지 스위트처럼 이것도 좌석간 간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180도로 평평하게 좌석을 눕힐 수가 있습니다. 즉 프레스티지 슬리퍼에서도 여러분들은 누워서 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프레스티지 스위트하고 프레스티지 슬리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프레스티지 슬리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티션 같은 걸로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뻥 뚫려 있다라는 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입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프레스티지 슬리퍼 같은 경우는 안쪽에 앉아 계시면 화장실 갈 때 옆에 있는 분한테 양해를 구해야지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 프레스티지 슬리퍼도 그 두 가지 장점을 제외하고는 프레스티지 스위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스펙이기 때문에 좋은 좌석이라고
좌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좌석이 프레스티지 플러스인데요. 이 프레스티지 플러스로 가면은 이 좌석의 하드웨어적인 면이 갑자기 확 나빠지게 됩니다. 이 앞뒤 공간이 약 150cm 정도로 좌석 간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고요. 150cm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누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스티지 플러스 좌석 같은 경우는 최대 170도까지만 의자를 젖힐 수가 있습니다. 뭐 180도냐 170도냐 10도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머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이게 중력 때문에 계속 이게 약간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프레스티지 플러스는 약간 좀 앞서 말씀드린 두 개 좌석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기종에 따라서 15.4인치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10인치대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10인치대가 들어가는 기종 같은 경우는 보잉 747-400 기종인데 대한항공에서 딱 두 대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두 대마저도 조만간 퇴역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종을 탑승하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나 어쨌든 모니터의 크기가 15인치 또는 10인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더 안 좋은 좌석이니만큼 공간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좌석도 다 붙어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는 양해를 구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점이 이 세 번째 좌석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잉 737형 프레스티지 좌석이 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등고속 좌석이랑 비슷하고요. 사실 비즈니스 좌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에요. 좌석간 간격도 100에서 130c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좌석이 젖혀지는 각도가 123도밖에 안 돼요. 120도면 120도지 123도는 뭔가요? 되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젖혀진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어쨌든 그냥 정말 우등좌석 정도의 고속버스 우등좌석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느낌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고요. 또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아예 VOD 즉 모니터가 들어가지 않는 기종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잉 737 기종 자체가 좀 단거리 위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정말 국내선 위주나 아니면은 동아시아나 동북아시아나 멀리 있는 동남아까지도 취항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단거리 노선이다 보니까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동남아 노선 정도 되면은 비행시간이 3시간 4시간 정도 되는데 이게 비즈니스 좌석인 줄 알고 탔더니 뭐 123도밖에 안 젖혀진다 라고 느끼시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것도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잉 737형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웬만하면 믿고 걸으시는 게 좋다. 물론 회사에서 법인카드 가지고 탑승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꼭 타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뭐 타셔도 괜찮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모은 나의 소중한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예약한 비행기에 내가 탑승할 비행기의 좌석이 비즈니스석이 어떤 좌석일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지만 이걸 우등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피하고 좋은 좌석을 선택하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비행기에 어떤 시트가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잉 787, 보잉 777, A380, A330 이 장착하고 있는 비즈니스 좌석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